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래기 코다리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재료들은 작년 가을에 이렇게 시래기를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시래기를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볼 겁니다. 이 냉동실에 있는 시래기를 이렇게 찬물에 넣거나 노가라고 이렇게 밖으로 꺼내놓으면은 이 시래기가 질겨서 이렇게 처음처럼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을 펄펄 끓때 뜨거운 물에 넣고 이거를 녹여내야 처음처럼 부드러운 시래기가 맛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이제 불을 끄고 그대로 놔두면 이제 이게 시래기가 물러집니다. 달하니 맛있게 보이네요. 이제 불을 끄고 그대로 놔두면 이제 물러지니까 이렇게 좀 전에 데쳐낸 시래기 600g하고 코다리 3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코다리도 꼬들꼬들하니 이렇게 잘 적당히 말려가지고 깨끗하니 잘 마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코다리 시래기 밑에 양념해서 깔고 코다리를 위에 얹고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이니까 미림 3스푼도 줄 겁니다. 둘, 셋, 맛술 3스푼. 그리고 여기에 설탕 1스푼. 저는 이제 원당을 사용했습니다. 매실액도 1스푼 넣어줄 거예요. 생선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마늘도 2스푼. 마늘 2스푼. 생강즙 1스푼. 물엿도 1스푼 넣어줄 거예요. 쌀엿으로 1스푼. 저는 오늘. 그러면 달짝지근하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고추장 한 큰술. 고추장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조금 얼큰하니 할 거니까 고춧가루 3큰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후추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양념장을 잘 저어서 만들어 주시고, 와, 양념장이 맛있게 보이네요. 여기에 시래기를 넣고, 아, 부드럽네요. 좀 전에 이렇게 양념한 양념장을 끼얹고 양념을 시래기에 양념이 잘 배이도록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시래기가 푹 물러가지고 나물처럼 이렇게 부드럽네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양념이 골고루 잘 섞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조금 이따 넘칠 거니까 좀큰 팬을 준비했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시래기를 먼저 깔아주고요. 원래 코다리는 이제 이렇게 무하고 이렇게 지지면 맛있는데 지금은 가을 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가 이렇게 싱거워가지고 이렇게
가을에 코다리하고 무하고 지져야 더 맛있지.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렇게 시래기를 준비해서 맛있게 한번 지져보려고 합니다. 밑에다 이렇게 잘 시래기를 깔아주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코다리를 깨끗이 아주 잘 말라가지고 보기에도 맛있게 보이네요. 여기에다 이렇게 육수를 부어줄 건데요. 저는 이제 그 코다리 대가리 이렇게 푹 삶았습니다. 그리고 파뿌리하고 이렇게 표고버섯 밑동까지 넣고 육수를 이렇게 내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부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더 감칠맛이 나니까 푹 우려내야 되기 때문에 좀 국물이 좀 넉넉히 부어줘야 됩니다. 뚜껑을 닫고 한 소큼 푹 끓여줄 겁니다. 그럼 끓을 동안 청양고추하고 대파를 썰어 볼게요. 청양고추는 3개 얼큰하니 칼칼하기에서 청양고추 3개를 넣어줄 겁니다. 아, 썰기만 해도 매운 냄새가 그냥 올라오네. 이렇게 청양고추 썰어주시고, 대파는 오늘 이렇게 하얀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얀 부분이 더 달짝지근하고 또 이렇게 시래기가 파라니까 끝부분은 많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얀 부분을 어슷썰기 해서 하얀 부분을 더 많이 넣어줄 겁니다. 큼직큼직하니 이렇게 썰어서 대파도 준비해 주시고요. 벌써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네요. 그러면은 불을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 이렇게 맛있게 끓기 시작하네요. 짜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한 소금 이제 끓여져서 청양고추를 먼저 넣고 얼큰한 냄새가 우와 자글자글 시래기가 가을 시래기라서 이게 맛이 엄청 봄 시래기하고 틀리거든요. 10분만 좀더 졸여주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돼간 것 같으니까 이제 대파도 넣어주시고, 이제 냄새가 맛있게 나네. 대파의 달짝지근한 향이 더 담백하게 맛을 내줄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는 이렇게 코다리 조림은 가을 무 넣고 이렇게
항아리로 이렇게, 항아리가 아니고 뚝배기라고 그러죠. 그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한 일주일씩 먹고 그랬는데. 와우. 맛있겠다. 시래기 코다리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입니다. 맛있게 익어가고 있네요. 와우, 맛있겠다. 국물이 조금만 더 이제 졸이면 맛있게 익을 것 같아요.